그러니까 맞췄다고 흥분하면 안 돼요. 순간이 들거든. 아 웃겨. 오빠 우리가 안 맞출 거라고 생각하죠? 소리가 들렸어. 소리가. 대신 다시 맞출 기회도 줄게. 그렇소. 아니야. 맞추면 안 되지. 맞춰. 한 번만. 지원이잖아. 오빠 거기서 맞춰요. 거기서. 이게 많이 먹어본 놈들이 노하우가 있다고. 아 나 당황해서 죄송하네 이게. 양념.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. 쇼. 와. 아니 국물도 못 먹었다니까. 흰밥 먹었다니까. 여러 번 끝나는 거야 지금. 그렇지, 그렇지. 너도 그거 그건 끝난 아니야. 거예요 형 완전. 어우 이 안에 살이 있어 다. 미국에서는 매년 미국의 5대 갑부인 워렌 버핏과의 이것을 경매로 붙이는 자선 행사가 열리는데요.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이건? 식사권 점심 점심 충신 아니 내가 하고 점심 이야기하고 있잖아. 점심 밥 먹는 건데 그러니까 어휘를 맞춰야 되죠. 어?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 충신 정신! 저녁 식사? 정신! 정확하게 얘기하세요. 예? 정신! 브런치! 브런치! 잠깐만! 워렌 버핏이 옷까지!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! 야! 엄청 많이 왔어. 무시간 것들. 아, 이거 런치를 얘가 안단 말이야. 런치를 모를 줄 알았지. 얘가. 정확한 정답은 점심이었어요. 아, 점심 식사? 그리고 40억 내고 경제적 좋은 그럼 그 밥은 누가 사요? 40억을 낸다고? 그럼 그 밥값은 누가 나요? 워렌 버핏이 내지. 아니 그렇지, 밥은 워렌 버핏이 한 2만 원짜리 사겠지. 점심 런치 런치 세트로 사겠지 뭐. 개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.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 좀 먹어. 워렌 버핏이 누군지 알아? 돈 많은 사람? 스티브 잡스. 저 뭐야 아리야? 고추도 먹어도 돼. 어? 여기서 끝이야. 이제 더 못 되지. 와, 여기 다 없어졌어. 여기가 다 살인데. 아, 아니야. 오빠 어때요? 이거 빨리 먹자. 자, 이제 밥 먹자 빨리. 오! 진짜 전라도. 아, 이거 진짜 먹고 싶어. 와, 이런 걸 템이라 지금. 와, 끝났다 이거. 아. 먹어볼까요? 밥 싸봐. 아, 먹어야 돼. 근데 먹지를 못해서. 우와! 팥죽이야? 팥죽? 아니지, 팥스프라 했잖아. 아까. 아, 팥스프. 맞아, 맞아. 이색적인데 일단 팥스프의 레시피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줘. 팥빙수용 팥처럼 만들어요. 이렇게 설탕만 넣어서. 그다음에 여기다가 생크림하고 우유를 넣고 갈아요. 그래서 한번 끓여내기만 하면 끝이에요. 아, 근데 이게 가는 거네. 이게 근데 공복에 먹으면 배가 빨리 안 고파요. 지금 채우는 거라. 팥죽의 세화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사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. 포스프, 포스프. 포스프. 어? 포스프 그럼 왠지 약간 파스프. 먹어볼까요? 잡사봐. 와, 이 냄새 자체가 너무 좋아. 아, 이 안에 느낌이 다르네. 어, 생크림이라서 그런가 보다. 우유랑. 지원이 좋아하겠다. 그러니까. 어, 조대부터 먹어봐. 그래서 무슨 빵 크림 소스 해도 돼. 아, 빵 찍어 먹어도 돼? 아. 그리고 얼리면 XX 돼. 아, 내가 그랬다니까. 아, 그만이겠구나. 얼리면 그 팝 하나의 크림. 빙과 있어. 오빠, 얼리면 맞아요. 그리고 이거 식빵에 이렇게 슥슥슥 발라서 구운 빵에 발라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팥의 또 다른 소비 형태네 이거. 그 소스야 소스. 맛은 있을 거야 이게. 잠깐만 이거 팥 아이스크림 녹인 거 아니죠? 뭔 소리야 지금. 팥, 아니 저희 어릴 때 아이스크림 이거 드신 거 아니야 이따가? 파수생들이 약간 팥죽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아까 먹더라고. 아까 팥 보여줬잖아. 그게 국산 팥인데. 야 이렇게. 진짜 맛있다. 아 그리고 잣을 딱 씹어봐. 야 이거는 거의 발명 수준인데 이거 장난 아닌데? 이거 하나만 먹어도 이거 짱이다. 진짜 든든하고 건강식이고. 우리 집 애기들 해주고 싶다.
바다고 생크림하고 만나면 이상할 수 있는데 이 궁합 잘 맞네.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거. 아니 근데 가인이는 언제부터 그 본격적 요리를 하는 걸 좋아했어?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던 걸